자, 236페이지 물권의 변동이죠. 물권의 변동에 의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한다. 이거 우리가 벤처 시간에 권리의 변동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볼 거고, 이번에서 물권 변동과 공시가 나오죠. 좀 정리를 해보면, 공시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뭐,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 사실을 제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 동산은 뭐 하고 있으면 되죠?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왜 등기하냐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 방법이라고 해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에 대해서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요. 관습법상 공시 방법인데 그건 좀 이따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2번 공시 방법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서 넘겨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시 원칙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하려면,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시 원칙은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죠. 형식주의와 의사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형식주의는 우리니까 쉽게 이해되겠죠.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 형식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 형식주의.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성립 요건주의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거든요. 을과 만나서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뭘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죠? 의사주의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쌍방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 있는 거잖아요.
뭐하러 등기하느냐. 만약에 갑이 이 상태에 냅두게 되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느냐 하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갖는다. 의사주의.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의미 듭니다. 왜 재수없게 또 일본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일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 1월 1일부터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인데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고요.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무엇을 채택하고 있었죠?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판례 같은 거 볼 때 이걸 알아야 이해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도 같은 건 알 필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뭘 취하고 있었죠?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반 보통 이런 책이 가끔 있어요.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죠?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책입니다.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요한 것은 공시원칙이 아니라 뭐죠? 형식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원칙이란 공시하려면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원칙이거든요. 그럼 의사주의를 보자고요. 의사주의는 을은 등기 없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의사주의에서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지 되는 것이 공시원칙인 것이 아니라 물권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원칙이고 공시원칙은 무엇에도 관철되고 있습니까? 의사주의에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는 뭔 개선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게 선의취득인데 과거에는 시험범위여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아무튼 결론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241페이지입니다. 대표예제.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 관철되고 있고요.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된다. 물론 맞을 것이고.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볼 거고.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답은 먼저 2번입니다. 그 다음 제3절에서 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이 물권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여기서는 굳이 자세히 공부하진 않아요. 우리 전에 했던 겁니다. 자, 보자고요. 자, 물권 행위가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가 뭐죠? 물권 행위다. 기억나시죠? 채권 행위가 뭐냐?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뭐죠? 채권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은 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이 뭐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등기가 뭐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매매가 채권 행위고 등기가 뭐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 거래도 요렇게 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사면서 삼각김밥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예. 아, 매매계약이 체결됐군요 하면서 제가 뭐죠? 돈을 뒀더니 그쪽에서 삼각김밥을 넘겨주더라. 이렇게 행위를 뭐 하지 않습니까? 나눠서 하진 않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현실거래잖아요. 그죠? 아가씨 삼각김밥 하면서 말하면서 뭣도 가요? 돈도 갈고 그쪽에서 찍찍어가지고 뭐죠? 삼각김밥을 전해주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이 뭐죠? 융합돼서 이루어져요. 현실거래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 현실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부터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래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이러한 견해가 뭐냐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실 거래를 원칙적인 거래 형태로 이해하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물권행위고 어디까지가 채권행위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물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안 준다. 이걸 우리가 뭐죠? 무인성설이라고 하고요. 영향을 준다. 그럼 뭐죠? 유인성설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현실거래처럼 원칙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뭘 취하냐면 유인성설을 취하게 돼요. 일단 결론은요. 우리 학자분들은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독일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멋있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학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설 좀 주장하려면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이어야 학설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민법에서는요, 유명한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로 임명이 되려면 독일로 유학 갔다 와야 돼. 우리나라는. 그럼 이 양반들은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뭘 공부하고 하고요? 독일 민법을 공부하고 오니까 독일 민법에 나와 있는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 선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누가 만들죠? 판사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판사님들은 독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유학 가지 않고요. 이 양반들이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현실만 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서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 판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채권행위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다.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인성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좀 장황이 흘러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매매가 무효하면 등기도 뭐죠? 무효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245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이게 또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죠?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물권행위의 채권행위가 융합돼서 이루어진다고 보게 되면 항상 뭐로 옵니까? 유인성으로 오니까 무인성을 인정하려면 뭐가 긍정이 돼야 돼요? 독자성이 긍정이 돼야 되는 거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어느 나라 민법이라고요? 독일 민법이 그런 거고요. 3번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하죠?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고 이게 답인 거죠. 4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는 종물도 독립하여 거래에 기체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복잡하게 나왔지만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제4절 부동산 물권 변경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일단 정리를 해볼 건데요. 기억할 거 많지 않아요. 1번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죠. 자 우리 민법 186조가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물권 변동이 있어서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법률 규정에 관한 경우죠. 자, 이건 우리 민법 187조예요. 우리 민법 187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요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요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뭐겠습니까?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죠?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어보면요. 계약을 찾으면 돼.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어보면요. 계약이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뭔지 무언가 뭔지 모를 무언가를 깨알같이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요. 반드시 문제가 틀리도록 설계가 됩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에 나와 있는 예들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뭐 하기 위한 예인 거예요? 연습하기 위한 예인 거지. 그거를 깨알같이 암기한다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추가하는데, 세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그럼 형성 판결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도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하겠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돈도 다 받아 처먹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생각해 보니까 을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라고 뭐 하겠어요?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라고 판결을 내려도 갑은 죽어도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해 줄 놈이면 재판도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거기서 참에 눈물 흘리면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갑이 협력할 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소 등기관에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시간에 원칙이 뭐죠? 공동신청이다. 다만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죠?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배울 거예요. 왜요? 갑이 뭐죠? 협력할 놈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단독으로 신청할 때 신청서를 쓰겠죠? 그죠?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을
판결이라고 적겠습니까? 매매라고 적겠습니까? 이거 공치법 시험에 지금 나오는데. 판결이라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서 아닌가요? 판결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을은 판결이라고 등기 원인을 적는 게 아니라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요,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이행 판결은 판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매매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판상 분할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형성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취소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고 해봐야 이놈이 뭐도 안 끼고요?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 낄 놈이면 사기치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갑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판사님, 이 거지 같은 놈이 사기를 쳤습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봤더니 갑의 주장이 맞다면 판사는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취소권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게 뭐예요? 형성 판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자고요. 매매가 취소가 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판결 나는 순간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뭐예요? 복귀하죠. 을에서 갑으로 뭘 안 했더라도요? 이전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을의 등기를 뭐 하지 않았더라도요? 말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판결 나는 순간 갑에게 뭐가 들어와요? 소유권이 돌아오니까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결 중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따라서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186조와 48조가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결론 뭐냐면 의사주의처럼 해결해. 뭐처럼? 의사주의처럼. 자, 보세요. 이것대로 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 의사주의입니다.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더라도 뭘 가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의사주의예요.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을에게 요 부동산을 팔아먹고 병에게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똑같죠?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우리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게 전부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계약,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마치 우리 판례가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끝인 거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 연습할 거예요. 자, 247페이지 볼게요. 자, 1.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계약 아니잖아요. 단독행위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면동됩니다. 2번. 공영징수 뺏기는 거죠? 수용이죠? 강제로 뺏기는 거죠?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꽤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성주에 미군 부대 사스 미사일을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옮긴다 그래가지고 롯데 그룹 소유의 골프장에다 옮겼잖아요. 그러면 국가 강제로 롯데 그룹으로부터 골프장을 뺏은 건가요? 강제로 뺏은 거라면 공영징수 수역이니까 국가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토 다른 땅으로 바꿨다 그랬거든요. 그죠? 다른 땅으로 대신 줬대요. 뭐예요? 교환이, 계약이, 법률행위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시라고. 여기서 공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뺏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사인의 재산을 합의를 통해서 사인의 재산을 뭐죠? 합의를 통해서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서 잘 나와요. 4번 경매. 국가가 강제라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요. 5번 기타가 나오죠? 자, 보세요. 가번이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계약인가요? 삽질하고 공구리 치고 망치질하는 게 계약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행위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효 취소 해지 해지가 나오죠. 이거는요 이거예요. 우리 판례가 뭘 취합니까? 유인성을 취하니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뭐죠? 소유권이 뭐예요? 폭기가 되는 거고요. 3번 혼동 법률이 아닙니다.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요. 돈 갚는 거죠. 이것도 뭐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부정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겠죠. 소멸시효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이것만 있을까요? 더 많겠죠. 그 더 많으니까 이거를 딸딸딸 외운다 그래서 맞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요. 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에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겠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끝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 대리라는 말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 4번 분배 농지 상환하려고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농지개혁법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해방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은 국가가 농지를 지주로부터 강제로 뺏어가지고요. 농민들에게,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농지를 분배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 양극화가 많잖아요. 그죠? 양극화가 시작되게 된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분배받은 분들은 돈을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농사가 끝나면 수확물을 냈어요. 수확물로. 근데 엽기적인 것은 이때 당시에도 시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유교가 끝나는 바람에 뭐가요? 유교가 종전이 되는 바람에 농지값이 1000배, 2000배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많이 분배받으신 분들은 부자가 됐고 농지를 분배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난하고 여기서 양극화가 시작되는 단초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지주한테 땅을 뺏을 때 무상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뺐고요. 농민에게 땅을 분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수확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유상으로 분배했어요. 그리고 농지개혁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농민들이 토지 대금을 완납을 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 농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때 뭘 취하고 있었다고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니까 농지개혁법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농지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는다고요?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그 옛날 얘기니까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도 내고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외는 요거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단에 2014년 11월 21일 판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 판례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공유할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이 판례들은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오시면 원인행의 실효죠. 이겁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순간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가볍게 보여 복귀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기속이 나오잖아요. 요거죠. 뭐라고요? 의사주의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재단법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자, 251페이지 보시면 대페이지가 있죠. 풀어볼까요? 자, 251페이지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도요? 제3자에 대해서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는 답은 뭐죠? 5번이죠. 이전 등기를 한 때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소멸시효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용익물권은 20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게 되고요. 4번 제한물권의 소멸 청구하고 넘겨보시면
제한물권의 소멸통과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다 한 거죠. 다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숙제될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많은 양을 대단히 좁게 먼저 축약한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거의 막 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숙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뭐 한 다음에 숙제 암기한 후에 교재에 나오는 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문장 풀어볼게요. 250페이지 하단에 대표해줍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점유권이네. 상속 위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이 있는데 물론 맞는 지문이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말소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그럼 일단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 건물이 곧 완성이 됐다면 이 보존 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답은 X인데 이건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공유할 때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 안 할 겁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를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야. 이것도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 여기다 놨죠. 아무튼 답은 뭐죠? 4번이고 자세한 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제5절 부동산 등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